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많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온종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숨바꼭질을 하며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 선에 머물러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지만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였습니다. 네, 6월의 첫날인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같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흐린 날에도 구름을 통해서 자외선이 뚫고 나오는 게 한 8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야외 외출하실 때는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도포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일 대구와 구미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 덥지는 않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달리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다음 주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